육수는 멸치 9마리, 다시마 2조각 정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5에서 10분 더 끓여주세요. 아. 하고. 너무 조금 넣는 거 아니지? 어? 아니, 짤까 봐. 원을 그리며 조금씩 천천히 부어줄. 원을 그리면서. 이거 봐, 계란 너무 많아. 빼, 다 안 넣어도 돼. 다 넣었어요. 계란이 너무 많다, 계란이. 많죠? 계란찜이 됐어. 아... 불도 안 쐬니? 그 다음 버섯? 고기 다 넣을게요. 고기는? 어? 다 넣을게요. 고기다. 어, 형, 계란 하시는 거예요? 오빠, 이거 완전 다 됐다. 먹기 전에 에? 아예 물 안 넣고 한 거예요? 토마토 양념만 하는 거야. 근데 이만큼 나와요 물이? 국이 됐는데? 대박이다. 이거 갈물도 걸쳐야 되겠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구나. 토마토랑 양파물이. 메추리야, 여기 밥 있다. 일로 오세요. 얘를 어떻게 다져야 되지? 왜? 그냥 작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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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어. 아, 그렇지. 어우, 야. 어우, 알았어. 세상에 나. 야. 어우, 알았어. 세상에 나. 어우. 얘 따로 빼놓을게, 그러면. 응. 어디야? 왜? 어, 눈에 들어갔어. 어? 눈에 들어갔다고 쭈꾸미가?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게 눈에. 아이고, 세상에 가지런이도 했네. 태웠어, 불로 태웠어. 아이고, 세상에. 야, 무슨 이제 무적지 발견처럼 해놨다, 야. 거의 전시장 수준. 전시장 수준으로, 야. 해양박물관인 줄 알았어. 좀 미안하더라고. 여보세요. 아, 맛있겠다, 야. 나빼? 센 불에 볶아야지. 이게 수분이 확 날라가거든. 밥을 이렇게 가지고, 아, 경단처럼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밀가루, 계란 튀김. 그렇지. 빵가루. 아. 와, 금방이다. 튀기는 건 금방이다, 진짜. 연할 때.
야, 나라고 뭐 이거 해봤겠어? 거기서 누린내가 나거든. 됐어? 좋습니다, 조사. 됐어요. 됐어? 오, 잘하시네. 그 냄새 왜 맡지, 오빠? 오늘 진짜 특이한 오빠네, 이 오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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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경험은 없으신데 셰프님이 잘하셔. 만나 미스터리. 불세지? 지금부터 40분. 뭐냐네. 왜? 응? 이게 내 거. 우와, 닭 왜 이렇게 커? 닭 진짜 커. 야. 우와! 우리 다 먹겠는데요? 우와. 우와. 제가 완전 좋아해요. 우와. 여기에서 이 닭다리 먹는 거 처음이다. 국물만 좀 해가지고. 여기 닭다리가 뭐야? 우와, 진짜 많다. 아, 좋다. 기가 막히겠다, 진짜. 우와, 닭이 엄청 크다. 와. 야, 내 전문이잖아, 이거는. 내가 전문이지. 안 걸려, 저거는. 내 전문이잖아, 이거는. 오, 잘한다. 오래 안 뛰게 조심해요. 밤에. 어, 밤에 누르는 여기 있다. 내가. 잘했어. 어, 불러주지. 아, 잘 쓸 것 같니? 어, 이거 괜찮은데? 오. 오. 터진 바게트야? 그래도 비주얼은 얼추 식빵인데? 얘들아, 여기 미스터리 삼촌이 식빵 만들었다! 어, 그래도 통통하게 잘 되는데 약간 옥수수빵 감성인데? 아, 맛있겠다, 이거. 라면 부족하네. 아, 맛있겠다, 이거. 들어가. 이쪽은 잘 됐잖아. 끝에 쪽은 잘 됐다고. 누가 이 안에 있는 블루베리를 손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뭉개봐봐. 다 완전히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한이 오빠처럼. 우와, 부르기 잘한다. 자, 셋이서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잼을 이모가 금방 만들어줄게요. 우와, 완전 수제잼이잖아. 와, 생각하던 비주얼 이상으로 나왔는데. 아이, 그럼 잘 나오지. 야, 이 잼 봐. 진정한 수제잼이다. 와. 아, 형 잼 대박인데요? 육전은 계란하고 뭐니? 찹쌀. 찹쌀가루? 찹쌀가루. 기가 막힌데, 그거? 엄청 기가 막히지. 야, 전구우니까 진짜 명절 같다. 명절 같다. 약간 노릇해 보일 때 빼는 게 낫지. 왜냐면 응. 시간이 지나면 더 까매져. 와, 추석 같네. 진짜 완전 추석이다. 이렇게. 사과로 무수분을 하는 거야.
사과로 무슨 사과가 사과로 하면 냄새가 빠진다는데? 야,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야, 무슨 야채를 야, 이렇게 많이 때려 넣는 사람 처음 봤네. 야, 그래야 수분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야, 진짜. 오케이, 오빠, 어떻게 된장 바를 거야, 말 거야? 안 발라. 네 식대로 안 하겠어, 나는. 어?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이, 오빠, 오빠. 응? 오빠 알지? 돼지랑 소 잡는 날은 잔칫날인 거. 오늘 잔치야, 잔치. 새로운 친구 온 잔치. 요리에 대한 자신감. 좀 더 열어도 되겠다. 애들 거라서. 더 열게? 괜찮은데? 간 안 돼 있어도. 간 안 돼 있어도 괜찮아.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래, 잘 먹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만든 사람 먼저 아니야, 먼저 먹어. 왜, 먼저 먹어. 야, 이거 실패할 수 없어. 됐어, 덮어. 덮고 동시에 입 열어주세요. 야, 됐다! 어! 야, 됐다! 어! 어디, 어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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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였어, 이거. 이야, 진짜 고생했다. 누나, 와. 포기합니다. 우와, 나를 입어.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야 저걸 진짜 꽃판이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식어야지 먹어야 돼. 계란. 좋아. 뜨거우니까 살살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형 같이 좀 드세요. 야 나 그 속에 있는 건 좀 뜨거울 거야. 뜨거워. 살살살살 걷어서 먹어야 돼. 우와. 오 불어먹어? 미안이 감동이야. 벽돌 두 개가 생겼다. 왜? 너무 단단해? 봐봐, 줘봐. 벽돌! 봐봐, 봐봐. 벽돌! 안 깨져. 이거 또 애들이 조금 녹였어. 뭐야, 이게? 냉동실에 넣니? 아니, 냉장실에 있었지. 이걸 어떡하지? 봐봐. 어.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한 시간 만에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 형,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애플파이 먹어야겠습니다. 물을 조금 해가지고 물을 살짝 해서 미지근한 물에 나가? 아니, 물에서 아, 오븐에 넣어버려. 그냥. 근데 저게 지금 해동에서는 전혀 이상은 없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들어간 게 뭐 설탕도 계란이 없고 효소도 안 들어갔잖아. 일단 계란도 안 들어갔어. 버터랑 밀가루랑 아 버터니까 그냥 맨 졸이면 되는구나. 이거 해동하는 건데 뭐. 알았어. 어? 해동. 와 애플파이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너무 맛있을 거야. 무조건 맛있어. 잠깐만, 지금 잠깐 꺼내 볼까? 어? 됐어? 너 갔어, 오빠. 됐어, 됐어. 됐지, 됐지. 나도 살짝 여기 딱딱한데 괜찮아. 어, 그래, 그거 어차피 밀대로 밀어야 되니까. 야, 이거보다 덜 해도 되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어떻게 되고 있어? 무슨 잘 된 거 아니냐? 그거 엄청 얇게 밀어야 돼, 오빠. 딱 좋아.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내가 이거 오빠 만들 테니까 이거 위에다가도 다 이거 해줘요. 야, 괜찮겠지? 이거 안 터지겠지? 찢어진다고? 괜찮겠지? 야, 너 사품 진짜 망친다 이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짜잔. 아, 됐을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잘 됐어! 군만두 아니야? 군만두? 우와! 어? 군만두가 됐지? 아니야, 원래 이게 맞아, 오빠. 어? 아, 오빠 너무 잘 됐다, 진짜! 대박! 더 안 해도 돼? 더 안 해도 돼? 시럽 좀만 바를까? 시럽 없어. 아, 이거 메이플 시럽 있어. 아, 있어? 어. 어쩜 이렇게 잘 됐지? 아, 이거 안 될 게 뭐 있니, 저게? 오빠도 엄청 걱정했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 밥 먹을 준비 다 했어요. 손 씻어야 돼요, 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을 살짝 넣으면은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잠깐만, 오리찜? 파내고 마늘을 파가지고 파프리카랑 뭐 양파랑 마늘 넣고 모짜렐라 치즈 올려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려서 치즈 녹인 다음에 치즈 익었어? 다 익었다. 아우, 완전. 아이고. 아우, 언니 대박이다. 우와! 와! 제대로다! 우와! 우와! 완전 이거 꽃 같은데요? 꽃? 꽃같이! 와! 이거 지금 슬슬 해야 돼, 우리. 오빠 이제 오징어 합시다. 내가 오빠 오징어를 올릴 테니까 그 위에다가 속을 채우면 되거든요? 어이, 오빠 잘하네. 어? 냄새 엄청 좋아. 오! 열심히 넣읍시다. 너무 끓는 거 아니야? 팔팔 끓일 때 넣으라고 했어. 냄새는 좋은데요? 괜찮은데? 응? 잘 됐어, 음식이. 먹자. 우와, 맛있겠다. 다시 만날 거야? 알았어, 약속해.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어? 다음에 또 봐. 네. 나이 뭐 왜 울어? 내가 어른 되면 예트포레스트 이모가 될게요. 안녕히 가세요. 프린스가 왔어. 목소리가 들리네.